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상이 참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본인이죠? 네. 일단 부부잖아. 애는 네. 없어요? 네, 아직. 애는 없고? 네. 내가 보기에는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욕심이 있죠? 아, 네네. 근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날 때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못 낳는 건 아닌 거니까 자식은 없네요. 네. 보자다. 까딱하면 두 부부가 네. 내가 보기에는 내년, 후년 뭐 총 털어서 3년 볼게요. 네. 올해까지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 네. 올해는 이제 뭐 거의 다 갔으니까 예. 좀 어둡다. 부부 관계가. 네. 내가 보기에는 근데 딱 봐도 못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딱 그냥 점사가 그래요. 어렵다. 네. 그래서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의 변화도 있었고 우리 내가 맞죠? 예. 한번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아니 저희가 지방에서 저희 이제 남편이 작은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이제 제가 좀 변화를 좀 가져보고 싶고 해서 변화? 네네 나름대로 네.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둘이 같이 네. 같이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하고 나름 이제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지금 우리 운영 시작하면서 남편하고 이제 저하고 얘기가 된 게 이렇게 아직 애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손님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사촌 오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사촌 오빠 왜 사촌 오빠인 것처럼 했어요? 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아직 애도 없지만 또 이렇게 부부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제가 손님들한테 더 다가가기도 편하고 이렇게 둘이 같이 한다고 하면은 이제 부부가 이렇게 운영하면 좀 신뢰도 조금 그거보다는 이렇게 편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동업하듯이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사실 계획했던 것보다 이렇게 잘 버리기도 이렇게 시원찮고 내가 보기엔 지금 버리도 안 되는 걸로 보여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유지나 하면 잘하는 걸까? 지금 얼마나 됐는데요?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제 버텼어요. 예. 그죠? 버틴 네네. 거네, 내가 봐도. 예. 문제는 어디서 올라갔다 그랬지? 대전이요. 대전? 네. 아, 대전에서? 네네. 서울로? 네. 그래서 문제가? 네, 문제는 이거를 이제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해야 될지 말지도 좀 걱정이 많은데 남편이 또 착하긴 한데 또 인상도 좋고 키도 크고 사람이 인물이 좀 괜찮아요. 그것도 어느 순간 좀 이렇게 가정에 좀 소홀한 느낌을 제가 받고 선약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여자 고객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인기도 좀 있고 한데 제가 애초부터 남편이라고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못 만지 알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 내가 봐도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것이 뭐냐면 뭐 부동산을 한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네. 내가 보기엔 본인 사주에서는 부동산도 잘 맞기는 해요. 네. 그리고 남편은 뭐 인상도 좋고 뭐 다 헌칠하고 좋지만 네. 말주변도 좋은 것 같아. 웅덩을 한 사람 치고도. 네네. 네. 또 되겠지. 이 사람 친절할 거야. 네, 맞아요. 굉장히 친절할 거야. 네, 네. 그리고 열려요. 거절을 못하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웅동을 하면 꼭 선생이야. 선수로서 어떤 긍지를 갖고 고지를 갖고 막 그냥 저놈 죽여야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가르친 쪽으로 가서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괜찮은 삶을 사는데 네. 선비 사주가 있어서. 근데 지금 본인이 그 착한 신랑을 가지고 내가 보면 지금 본인이 계획을 짠 거 아니야. 맞아. 네. 예. 네. 그게 어리석었어. 뭐 솔직히 나는 그래요. 본인이 뭐 사람들 편견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본인
뭐 부동산 하기 전에 뭐에 따르지? 체육관 운영했었어요. 아니 본인. 아, 저요? 저는 그냥 집에 아. 있었는데, 나름 이제 아, 집에 남편, 예, 있었는데. 남편이 그때도 사실은, 자격증은 본인 딴 거군. 네네, 그때도 사실은 남편이 이렇게 학부형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렇게 뭘 해보고 싶었거든요, 주체적으로. 내가 그냥 본인 말꼬를 그냥 자를게요. 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문제기도 한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내가 아까 오자마자 부부가 좀 어둡다라고 했잖아. 지금 보니까 내가 보기엔 본인은 정신이 없어. 이거 부동산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남편이 지금 접대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내 남편한테 근데 솔직히 뭐 그거를 돌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근데 내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본인이 남편을 이용하려고 한게 잘못됐어. 처음부터 내가 보기엔 선남선녀인데, 응? 당신도 그렇게 인상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주변에서 좋은 생각으로, 좋은 시선으로 봐주고 도와주면 도와줬지. 애초부터 지금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내가 보기에는. 신랑 팔아먹는 마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미지 관리한다는 마음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돈을 왜 버는데? 왜 벌어요? 말 그대로 내가 우리라 그랬지. 부부가 잘 살려고 버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부부가 이런 포장된 모습으로 찢어지면서 하면은 잘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잘 돼도 끝은 별로다. 잘 돼서, 잘된건 돈을 버는 거겠지만, 그 끝도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다고 봐요. 잘 됐어도.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돈도 안 벌리고, 신랑은 신랑대로 참. 내 신랑이라고 하기에도 내가 지금 명분이 없고, 거짓말했으니까 망신이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딱 그거잖아요. 내가 보기엔 그렇다고 신랑이 바람난 것도 아니야. 어? 그런데 바람 날 수도 있어, 지금. 아이쿠는, 예, 엉덩방아는 본인 실수로 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늦은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그랬잖아. 올해도 그래요. 라고 했지만, 내년, 후년, 내후년, 3년이 어둡다. 예, 지금, 아이쿠가 아니라,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 이 이거를요? 사람이, 아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먼저 정리하겠죠? 네네. 그거, 그러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 상황은. 네네.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본인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두 마리 다 놓친 격이에요, 지금. 신랑 이용해서 돈 벌려고 생각했던 거. 나 이미지 관리해서 돈 벌어야지 생각했던 거. 어? 신랑도 내 신랑이고. 근데 결과는? 근데 부동산에서 돈 버는 거. 손님들 이용해서. 그지? 그럼 부동산도 잘 되고, 우리 부부관계도 잘 되겠지. 아니요, 내가 보기엔 둘다 아니야. 그래서 답은 본인이 더잘알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게 지금, 왜? 일단 돈이 들어갔거든. 그리고 내가 보기엔 지방에서 올라왔거든. 이 현실은 지금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그냥 개판이야. 그죠? 이거를 뭘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인이 신랑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치?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잘한 짓인가 못한 짓인가, 부동산을 한게 잘한 짓인가, 신랑을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고 위장했던 게 잘한 짓인가, 이거 참, 이것도 몰라 지금 본인은. 그죠?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건 잘못한 것은 아닌데, 행운도 나쁘진 않았고, 근데 처음 초안 시작부터가 잘못됐으니까 거기서 흩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와서 사실 내 신랑이다 하면 참 개망신이야. 그쵸? 되돌릴 수가 없죠. 없어요, 내가 봐도 지금은. 그거는 구설이, 이상한 구설을 또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랑이랑 다시 한번 머리 맞대고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만 보거든. 머리 맞대고 우리 해갖고 다시 다른 데를 가서 정상적 오픈을 하든. 자격증은 본인이 있고 본인 거잖아. 네? 해갖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가져야지. 지금 들어간 돈이고 이런 시간 이런 거는 아껴도 어쩔 수가 없다. 독을 키웠던 시간이야. 그독더 키워봐야 나중에는, 그죠잉? 귀엽잖아. 그래서 키워봐야 독이니까. 그래서 이 지금이라도 이제 그만해. 그만하시고, 신랑이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는 마음이 여리다 했잖아. 이 사람도 지금 마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바람 든거 맞죠? 아, 맞아. 돈에 집착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집착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 좋아서 분위기에 지금 휩쓸리고 있고, 본인은 그거 보면서 속 태우고 있고, 돈은 돈대로 안 벌리고, 당신이 어리석었어. 당신이 주가 됐던 거잖아. 당신의 쌈똥은 당신이 치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진 부부잖아요.
그죠? 신랑이 뭐 크게 뭐 마음에 틀어, 이건 아니잖아. 네네. 응? 하루도 밀 일은 아니다. 미룰 일이 당연하죠. 내일 난리 날 수도 있고, 모레 날릴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신랑도이. 아니라서. 이 사람이 그 정도 선은 지키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이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더 어떤 큰일이 눈각이 네네 보이면 위험하니, 지금이라도 멈춰. 멈추고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전에 있던 곳에서 하든 다른 지역으로 멀리 가든 다시 시작해, 둘이서. 내가 보기엔 부부는 잘 만났는데 당신의 욕심이 그릇 때문에 불렀어요. 크게. 지금 딱그 짝이에요. 그래서 순리대로 가세요, 순리대로. 그렇죠? 그럼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알았죠? 반성하세요. 당신의 욕심이 어떻게 보면 신랑도 팔아먹은 거야. 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너무 산으로 간다니까.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후회밖에 안 남아. 지금 딱그 짝이거든? 네. 나한테 맞아요. 신랑 반반한 거 이용해 먹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얘기야, 지금. 그리고 저도 반반하니까, 손님 관리 좀 하고요. 그래서 둘이서 맞아요. 네, 열심히 갖고 잘 벌면 딱, 그지? 아이고. 그렇게 해서 뜻대로 되면 참 좋게. 근데 그것이 화를 부른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잘 맞아. 해. 대신에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른 시작으로,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여기서 뭐 사실대로 깐다 가면 더 힘들어질 거야. 깔수더 망신되는 없어요. 게, 더 일이 심각해질 것 같아. 주변이 항상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협회 자체에다가도 그렇게 뭐 주변 분들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부동산 다 네네네. 연결. 그러니까 깨끗이, 응? 깨끗이 털어. 그래야 다시 시작해야 다시 피어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고, 올해 또 지나가고, 내년 지나가면 썩어. 썩으면 돌이킬 수 없다. 그럼 뭐냐? 가정도 깨지고, 돈도 날리고. 그 다음 난 모르겠다. 알았죠? 여기까지 볼게요. 내가 보기에는 욕심이 너무 지나쳤어. 신랑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나빴다. 마음이.